성재 장점. 성재는 뭐야 이게? 밸런스 천재라고 해놨는데 밸런스? 아. 중심 잡기 이거 아니야? 그 똑같은 거 아니야? 축구. 축구 밸런스가 뭐야? 축구 밸런스 잡기라 그래서 축구는 아니고 내가 축구를 못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공 위에 서는 걸 연습을 했어. 오, 공 위에 선다. 어, 진짜로 한 안 말리면 3인승도 서 있어. 에이. 어, 진짜 안 말려도 되게 이거 왜냐? 공 위에 서서 바로 올려서 선다고? 공 위에 서서 물건을 줍기까지. 아, 진. 근데 어린이 시청자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. 이거 해봐 봐. 안 잡아줘도 돼, 성재야? 뭐 괜찮아. 성재 넣어보지 마세요. 이거 진짜. 뭐? 어? 오, 얘 봐라. 이래서 3일 있는다고? 아, 3일 정도 있지. 안정적이다. 물 여기서 물을 줍는다고? 물 한번 주워볼게. 어. 앉는 건 불가능해. 앉는 거는 이게 말이 같은데, 안 되는데. 이거? 조심 조심. 아니 아니 얘 뒤에 호동이 맞아. 있어. 오, 오, 오. 오. 얘 뒤에 호동이 맞아. 있어. 오, 오, 오. 오. 이야. 여기까지 연습을 했어. 대단한데 그래서. 3일은 좀 어렵겠는데? 아니. 3일까지는? 아니 진짜로 한 3일 정도 해. 어 그러니까. 어. 자꾸 하면 되지. 아 그게 돼. 뭐? 던져주면 받는 거. 던져주면 어떻게 받아? 내가 공 위에서. 던져주면은 떨어질 때 일로 올라간다고? 내가 이거 스타킹이 나가야 되는데. 던져주면 받는 게 뭐야? 아니 공 위에 있는 상태로 물을 던져달라고. 물건을 던져달라고. 아 물건 던져달라고?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. 저거. 아, 어떤 걸 던지라는 거야? 아, 뭐. 자. 짐이. 자. 됐어. 던져봐. 딴딴딴딴딴, 따라단, 딴딴딴. 아니, 그럼. 아니, 이게. 아니, 그럼. 아니, 이게. 아니, 내가 두 명이 눈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게. 그 내가 이러니까. 아니 계속 이러니까 내가 분위기 나도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지. 야, 집중해.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이 잘해줘야 돼. 앞에 있는 사람이 잘해줘야 돼. 뭘 바꿔줄까? 더 단단한 걸로? 아니 괜찮아. 됐어. 그러면 두 개 던지고 거기서 저글링 돼? 저글링. 어? 저글링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? 해볼게. 아, 나 진짜 해봐. 어. 근데 나도 이거 안 해봤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볼게. 그렇게 해봐. 원래 잘 잡았다. 원래 잘 잡으면 3일이고 5일만 안 되고. 가. 가. 아, 저 오른발에 왼발에 좀 가지런히. 오른발에 왼발에 좀 가지런히. 좋아. 아니, 던진다고 이거를 한 푼 빼면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잖아. 아, 까다롭네. 아, 정말. 아, 까다로워. 야, 박수 한번 줘. 재밌다. 아, 까다로운 육선이 웃기다. 까다로운 육선생이에요. 까유. 까유.